방으로 시작하는 거야. 뭐야? 우와 언니 이거 뭐야? 우와. 아 진짜 그 그림 소년으로 들어갈 것 같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되게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머. 이 카페도 뭔가 있나 봐. 카페 정말 실제로 고유가 왔던 그 카페를 재현해놨나? 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커피랑 네. 이 압센트랑 먹어볼까? 어, 좋아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한 폭의 그림처럼 날 것 같아. 언니 집에 앉아봤냐? 어, 뒤에 문 같은 것도. 나 이렇게 사진 찍으면 부부가 와서 날 그려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여기서 먹은 거는 그런 맛만 살짝 나는 그냥 그 정도. 진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특유의 향만 조금 나고 느끼라고. 거의 나머지는 탄산수. 안녕하세요. 어? 아, 그때 열심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사진 찍어주신 거예요? 소문에 가짜 가짜 고짜 가짜 고짜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찍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 길게 해요. 번째, 저희 예쁘니까요. 저희 섹시하니까요. 그렇군요. 합격입니다. 뒤에 보이는 도전에 가서 서주세요. 언니, 꺼져. 우와. 아주 좋습니다. 사진 2주 뒤 이만한 기회입니다. 2주 뒤. 프랑스에 있는 구역 사진관 사진을 언니 이거 뻥이었네. 거기 이렇게 이런 엽서를 팔더라고요. 아, 딜리에서? 어, 이런 엽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썼습니다. 이거는 아, 미지 거. 어, 저거 진짜 써서 좋아하는. 이거는 시아니 거. 어머, 진짜 이거요? 네네. 저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진인데. 진짜 이거 좋아해? 그거. 그 너를 위해 줘. 우와! 너를 위해. 진짜요? 저 이걸로 된 책갈피도 있어요. 아, 약간 그 아니시잖아요. 아, 이거 저 무슨 초딩한테 지금 편집하시는 수연아, 안녕? 이 엽서를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 너 술 좋아하잖아. 이 바에서 다음에 나랑 한잔하자. 술이 들어간다, 술.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니 이 엽서 그림 알죠? 유명한 거. 고우의 그 젖바 있죠? 젖바에서 먹자고. 리지야, 안녕? 이 엽서의 방을 보니까 갑자기 너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 반고우는 깨끗하고 아담한 느낌인데 아마 너의 방은 반대일 것 같아서 날 집으로 초대해 줄래?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 걸 먼저 쓰고 내 거 쓴 것 같아. 아. 왜? 정말 왜?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게 진짜 맥락이 없어. 그냥. 근데 정말 비교되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태빈 언니,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조셉 룰랭이 빈센트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챙겨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는 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언제 어디서나 빛나길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빛나길 바라며 항상 고마워요 언니. 나미 꽃. 나도 이렇게 낚이네요.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빈센트가 말했듯 우리 수민이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게 인도해주는 별 같은 존재가 되길 항상 지금처럼 반짝이길 바랍니다. 나미. 아니 정말 나미.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야 이지 씨? PS 내가 좀 꿈에 나올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싫어하는
빨로미 MC들이 매주 주제에 따라 3대3으로 팀을 이뤄 쇼핑 리스트를 제안하는 코너 픽앤피. 우리 지금부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와. 왜요? 왜 차요? 왜요? 갑자기요? 왜? 아 언니, 언니 이겼다. 제가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이겼는데 제가 다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요? 네. 저 되게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자, 저희 픽앤픽 주제요. 네. 좀 이 노래 들으면 좀 아실 것 같긴 해요. 나 언니 진짜 내 웃음 지워. 뭐라고요? 도와줘! 너 같이 도와줘야지. 오늘은 저희가 여름철 패션 시특기 선글라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저도 선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선글라스 하나만 써도 머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글라스 하나로 패션 아이콘이 된 사람들이 많죠. 셀럽들. 오, 맞아요. 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저는 가장 먼저 그 오드리 헵번. 저도. 맞지? 티파니에서. 그 진주 목걸이에 블랙드레스. 프레임 선글라스. 맞아. 저는 지금도 저 선글라스 좋아해요. 클래식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만들었던 게 오드리 헵번 같아요. 그때도 저 버그아이 그 선글라스가 엄청난 유행을 탔던 게 저걸 쓰면 왠지 내가 제키 케네디가 된 것 같고 영부인의 포스를 그리면서 포스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었죠. 저는 그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너무 좋아해. 사실 그거는 우리가 끼고 다닐 순 없지만 친구들끼리 간혹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날 끼면 굉장히 러블리했죠. 네. 사실 저 로리타 주인공 수 리온 쓴 하트 모양 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전설적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생각나지 않나요? 1980년대 탐 크루즈. 탑건. 네. 그때 보잉 선글라스. 너무 멋있어. 이 선글라스도 한창 유행했잖아요. 에비에이터.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현재까지도 다 본인의 그 시그니처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세요. 네네, 맞아요. 또 이 선글라스 아이콘이 커트 코베인이라고 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게 이렇게 너덜너덜한 셔츠, 막 구멍난 셔츠 이렇게 후줄근하고 저 화이트 프레임 선글라스를 딱 쓴 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청사진처럼 딱 바뀌어 있는데 저 보면 파리 밖에 생각이 진짜 파리, 파리 같아. 파리. 안나 윈터. 실제 모델이죠. 저분은 패션쇼장에서도 어둡던 밤던 가리지 않고 항상 쓰고 있대요. 맞아요. 그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 선글라스 벗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옷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패션쇼장에서 쓰고 있다고. 너무 멋있는 이유야. 그것도 레이디 가가가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잖아요. 선글라스가 이런 디자인이 있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선글라스를 좀 많이 했어요. 네, 2000년대 선글라스 아이콘, 별에서 온 그대, 정재현 씨. 유명하죠. 그래요. 캐치아이. 캐치아이 그 선글라스가 맞아요. 저때 당시에 열풍이어서 다 매진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전지현 선배가 입으면 다 패션이 돼버리니까. 그렇긴 해요. 이게 자이언티 나왔네. 자이언티 나왔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동그란 렌즈만 계속 끼고 다니시다가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시도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선글라스의 아이콘들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 시대를 대변하는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콧등에다 맞아. 내가 말한 게 저거예요. 지지아이드, 벨라아이드. 디자인이 하는데 별명이 여러 개래요. 매트릭스 선글라스, 마이크 선글라스, 사이파이 선글라스, 쪼꼬미 선글라스, 눈알 가리개. 눈알 가리개. 역대급이네요. 거의 별명이요. 이번 주 주제는 클래식 선글라스 대 트렌디 선글라스. MC들은 어때요? 어떤 스타일을 좀 선호해요? 저는 클래식 그런 걸 좋아하는 거 트렌디. 트렌디. 난 트렌디하고.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거. 나도. 완전 빅프레임 선글라스. 클래식한 디자인. 클래식한 거. 그러면 클래식이 이렇게. 클래식. 이렇게, 네. 그리고 저 나머지는 트렌디. 네. 딱 3대4. 네. 팀이 나눠졌네요. 너무 좋다. 햇빛에서 마음껏 눈을 뜰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나만의 홀 인생에 날 쓸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찾아서 한번 고고씽 해봅시다. 고고! 갑시다. 렛츠 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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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죠. 진짜 뭔가 선글라스가 많은데 오니까 네. 냄새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옷이 클래식의 냄새네. 어울린다. 엄청 잘 어울리네. 이런 빅프레임은 솔직히 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빅프레임. 약간 시연이는 보잉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잉에 보잉 잘 어울릴 것 같아. 왜 보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는지 알아요? 빛 때문에?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잠자리 모양처럼 잠자리 안경이잖아요. BC가 많이 쓰고 나서 이렇게 한창 핫해가지고 태양의 후에 송중기 선배님 생각나요. 해빈언니는 이거 입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잘 어울리는데? 진짜? 이 보잉 선글라스는 클래식의 가장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다 잘 어울린다. 얼굴형에 상관없이. 이게 남녀 공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보잉 선글라스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 늘 이 보잉 선글라스를 쓰셨는데 그때 쓴 거 지금 써봐도 하나도 안 촌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는 쓰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정말 스타들의 상징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언니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 언니 눈에 리본 단 것 같아요. 귀여워.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이런 안경 쓰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인 줄 알고 다 쳐다봐요. 근데 진짜. 봐봐. 잘 어울리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지금 우리 팬이라고 다 우쭈쭈 해주는 거죠? 아니야. 진짜로. 과감한 패션. 엄청 깔끔하다. 그러게요. 되게 깔끔하다. 예뻐. 사이파이, 캐치아이, 틴트 선글라스까지. 2018 최신 유행 선글라스를 만나볼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우와, 콜라보한 선글라스인가 봐요. 약간 그라데이션 시킨 선글라스인가? 이거 옐로랑 예뻐. 언니 봐. 진짜 귀여워요, 지금. 언니 봐봐. 어때? 귀여워. 귀여워? 응. 너 써봐봐. 이쁘지? 예쁘다. 근데 어떻게 보면 눈 위에 한 방 맞은 사람 있잖아. 눈에 이렇게 파랗게? 그 묻은 거 같다.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지금 네 노란색이랑. 사줄 거예요? 사줄 거예요? 굳이 그 언니가 사줄 필요가 없죠? 가요? 딴 거 보죠. 수민아, 사줄까? 네. 뭐야? 이건 틴트 선글라스인가 봐. 틴트. 요즘 유행하는 거. 맞아,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이거 그때 썼던 거 아니야? 유시원 씨 막. 귀 뒤로 꽂은 거? 뭔지 알지? 네. 수민아, 너 이거 알아? 아니요. 되게 이거 언니가 하니까 오렌지족 조금... 오빠들이 이렇게 쓰고 여자 오렌지족? 오렌지족 몰라? 아니, 되게 오래된 9세대다. 혜빈아! 혜빈이 어디 있니? 혜빈이라고 할 거야.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거다, 사이파이 선글라스.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언니 지금 되게 뉴욕에 진짜.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야, 이거 진짜 돈만 하고요. 나 진짜. 언니, 나 한국 뜰까 봐요. 근데 이렇게 선글라스 하나로 진짜 패션이 완전 달라 보인다. 진짜. 그치? 내가 봤을 때 수민이가 얼굴 동그랗잖아. 이런 거 쓰니까 되게 잘 어울려. 좀 봐봐. 시선이 동그란 게 분산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더라? 근데 너무 어색해. 적응이 안 돼요. 이런 거 하얀색 예쁘네. 수민아, 이거 한번 써봐. 제가? 너 잘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이 복장에. 귀엽다. 진짜요? 되게 쎄 보이는데 귀여워. 쎄 보이는데 귀엽고 일단 느낌이 달라진다. 방금 막 스트릿 패션 표정 나왔어. 맞아요? 청바지에 티에다 그냥 선글라스 하나 껴도 이렇게 예쁘구나. 이거 셋이 쓰면 약간 걸그룹 느낌이다, 그치? 내가 이거 요즘 촌스럽게 색에 맞춰서 안 돼. 디자인 언니, 저희가 너무 미안해요. 넘어가시죠. 귀여워. 근데 나는 나 좀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난 솔직히 나 좀 이거 파리 같아. 부담스러워서 한 번도 못 껴왔어요. 나 이거 이런 선글라스가 어울릴까? 언니 괜찮은데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어울려. 놀리는 거 아니죠? 진짜로. 진심이야? 진짜 잘 어울리네. 진짜 이렇게. 예쁘다. 근데 니즈는 진짜 눈썹이 예쁘다. 거짓말. 나 놀리지 말고. 거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야, 예뻐. 청담동 언니 같아. 진짜? 그러면은 뭐? 찐이는 뭐예요? 여기도 이게 캐치아이 선글라스. 이거. 예뻐. 언니는 예뻐. 이게 그냥 얘는 다 잘 어울린다. 선글라스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근데 얼굴형이 예뻐서 그런가 봐. 언니도 얼굴형은 예쁜데? 근데 나는 여기가 약간 넓고 밑에가 좁아서 언니 한번 써봐요. 그럴까?
언니 이거 약간 미러 기질이 있네. 미러 조금 지나갔어요. 그래? 지났어? 근데 유행은 돌고 도니까 15년 후의 패션을 지금 내가 다시 또 미리 앞서가는 거지. 아, 그러면 그 15년을 위해서 지금 미리 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수민이 보자. 저 이때까지 쓴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야, 진짜? 나는 근데 동그란 게 예쁜 거 같은데, 수민이. 응, 나도 동그란 게 예쁜데. 야, 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좀 도도해 보여. 얘들아, 붙어봐. 붙었니? 우리 지금 걸그룹이야. 수민이가 리더야. 갑자기요? 내가 막내. 난... 너 센터.